얘가 허튼 생각을, 허튼 행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그러면 딱 거기서 이제 멈추거나 나가를 시켜요. 뭘로다가 했냐. 이게 그 사람한테도 하지만 그 국가와 집단 사회, 그 회사, 국가와 집단 사회, 그 종교 단체도 그렇고, 거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요. 시험을 계속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권에서 이게 지금 그게 한게 뭐냐면, 그 신종교들이 많이 나네. 신종교, 사이비 종교가죠. 신종교는 무조건 사이비라는 타이틀이 붙게 돼 있어. 신종교들이 처음에 탄생을 하면 그 신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실험을 해요. 시험을 해. 시험을 쳐요. 누가 천신들이.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큰일을 맡겨도 될지 안 될지. 이거 신종교단체들이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잘, 이해하기 쉬운 게몇개 종교였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 이, 단방에,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이 종교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신종교. 신천지. 신천지가 처음에 이게 몇 개의 단체였는데, 최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우리나라 종교계의 화두이며,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죠. 신천지, 이게 저런 거. 옛날 신천지, 그 뭐냐, 그, 88올림픽에서 뭐, 십몇만 명, 뭐, 해가지고 막 행사하는 거 보고, 야, 씨, 네, 저도 놀랐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이제 그때 힘을, 그 천신들이 줬기 때문에 그게 힘이 보인 거예요, 그게.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불교나 카톨릭, 기독교, 이렇게 대종종교, 이슬람 같은 대종종교가 있잖아. 얘네들한테 그걸 맡기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안 되면, 종교라는 게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러면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뭔가 개혁을 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종교는 그거를 못해요. 그게 안 돼요. 그 애초당시 그 역사가 오래된 종교한테는 아예 맡기질 않아. 그런 일을. 그럼 누구한테? 신종교 단체들한테 그걸 맡겨요. 걔네들은 그걸 해내요. 왜 이게 신종교는. 근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종교 단체들은, 이렇게 대종교, 우리가 대종교로다면 지구사회는 저기 뭐냐, 기독교, 뭐, 똑같은 건데, 하여튼 그냥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슬람, 4대 종교라고 해요, 이거를. 요 4대 종교가 제일 역사가 오래되고, 고등 종교고, 그래요. 근데 얘, 이 종교한테 그걸 안 맡겨. 왜안 맡기냐? 역사가 오래된 종교들은 그 개혁할 의지가 없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보수적이에요. 그냥 이대로 유지해서 가자.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 뭔가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게 종교적으로 이게 뭔가 이게 개혁의 혁신이 일어나면 천신들이 이런 되게 역사가 오래된, 일단 지금 저기 그 규모가 작아도 역사가 오래된 종교들은 보수화가 돼.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있으면 되지 뭐더라고 변하려고 한다 요렇게 돼요. 역사가 오래된 종교들은. 그래서 아예 애초당시 거기는 바뀌질 않고 신흥 종교 단체한테 그걸 많이 바뀌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문화권에서는 신천지예요. 신천지도 잠깐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천신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힘을 이제 저기 거기다 이제 이거 몰아준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어차피 종교는 종교의 힘은 신도수가 얼마나 많이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힘이 그 판가름다요. 신도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천신들이 시험을 해요. 원래 그렇게 작업을 해요. 이 신인 종교 한 사람만 실험, 뭐 교주 한 사람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 전체를 실험을 해요. 이 신천지라는 이 종교, 신흥 종교 집단. 그때 저기 이게 한 책이 그게 십만 명이 넘었을 때 얘네들이 그 전에도 시험을 해요. 조금씩 조금 시험인데 시험에 안 걸려.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이제. 보통 그래, 다 그래. 신천지만 그런 게다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저기 한 번씩 찔러봐, 처신들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럼 그때 10만 명이 넘어왔을 때 얘네들이 딱그 시험에 딱 걸린 거야, 이제. 처신들이 딱 시험을 쳤는데 딱 걸린 거야. 아, 여기서 안 된다. 그때 한번 신천지가 언론이나 여러분들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그때가 한 번씩 저기 그 처신들이 이게 딱 쳐놓은 그 저기 이게 뭐냐. 그 시험에 딱 여기서 딱 낙방을 한번 딱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널브러 쳐요. 그럼 신천지 뿌리러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한번 주저앉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시험을 쳐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저기 낙방하면 또 주저앉혀. 그럼 여기서 얘가 좀 뭔가 각성하고 뭔가 반성을 한것 같네. 그럼 또 다시 키워져.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그 불교도 그렇고 저기 그 저기 카톨릭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대종교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된거 아니에요. 꽁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엄청난 천신들의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 그거를.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그 종교 그다그 집단 종교도 단체도 그 집단으로 봐요. 그 사회, 그 국가, 그 제국 그다 시험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식민지 시대 때 이게 저기 시험을 다 쳐봤는데 다 낙방이 된 거야. 그래도 그 중에 하나라도 누가 나타나서 좋은데 나중에 이태리도 쳐보고 뭐 저기 네덜란드도 쳐보고 했는데 다이안 되는 거야 이게. 뭐 터키도 쳐보고 이 여러 나라를 쳐본데 다안 되는 거야. 우리 조선 있잖아요. 우리 조선 저기 저기 우리의 저기 저기 뭐냐 도를 닦는 민족 조선. 자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아, 낙방. 이게 국가적 개념으로 이게 왕정 국가일 때부터 낙방을 계속 받아요. 이제 그, 저기 뭐냐면, 그 시대의 턱을 넘는 게 뭐냐면, 노비제도가 폐지를 해야 돼. 자, 자유, 평등, 사랑 중에, 자, 평등이 노비제도가 있다는 거는, 자, 그 사회가 평등한가요? 그 누구도 평등하다 하도 없죠? 평등이 아니에요. 완전 평등까지라도 그 최소한 노비제도, 노예제도는 없어야 돼. 근데 기득권층들이 노비제도 폐지를 갖다 굉장히 반대를 하죠. 여기서 그냥 이미 시험이 거기서부터 진하게 이게 그냥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낙방을 했기 때문에 자격 자체를 조선이라는 나라한테는 주어지지 않아요. 제일 그첫 번째 제일 크게 뭐냐? 노예제도예요. 일본 있잖아. 일본도 노예, 나중에 일본은 노예제도가 없어져요. 예전에는 노예제가 있었는데 노예제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기, 그 뭐냐, 그 노비 제도가 왜 없어지나요? 일본이 합병을 하면서 일본이 강압적으로 노비 법제화를 해가지고 노비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노비 제도가 없어진 게 대한민국 제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일본 제국이 여기 식민지 하면서 노비 제도를 없앤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자, 우리가 팩트는 확실히 체크하고 갑시다. 노비제도는 누가 없앴어요? 우리 조선의 노비제도는? 일본이 없앴어요. 자, 우리 팩트는 확실히 체크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거는 그 누구도, 이거는 역사를 날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그거를 갖다가 숨기고 싶어요. 그 노비제도는 우리 대한제국에서 뭐, 그런 적 없어요. 대한제국 섰을 때, 그, 저기, 노비제도, 이렇게, 저기, 고종이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 하려고 했는데, 그, 선비나, 그, 기득권 양반이나 세력들이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완전 무산이 되죠. 그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래가지고, 저기, 제국하는, 이게 헌데서, 아예 이 국가의 실험을 쳤을 때, 그 노비제도를, 그 턱을 넘어야 돼, 노비제도 턱. 이 노예제도의 턱을 못 넘은 그 사위 집단은 어떠냐? 그냥 바로 이렇게, 어떻게 되냐? 발사를 시켜버려요. 특히 기득권처부터 발달시켜요. 그렇지, 이런 말하면 그런데 예전에 이게 천신들이 다 이걸 갖다 심판 작업을 하는데 저기 조선의 양반들이 많이 죽어요. 조선 양반들이 많이 죽어요. 언제 많이 죽나? 일제시대 때 많이 죽어요. 그렇죠, 이런 말하면 저건데 조선의 그 독립군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알고 있는 그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다 신분이 양반 신분들이야. 그럼 노비나 그 상민들은 독립군도가 아닌가? 이 새끼들은? 이런 샤넘한 새끼들 안 했나요? 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영웅도 보면 다 신분, 다 이렇게 가보면 다 양반 신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다 거의 양반 신분이야. 아예 소수 몇 사람만 빼고. 그럼 그 당시에 독립운동은 양반 맞나요? 아니에요. 양반보다도 머리 숫자로 따지자면 독립군이나 이렇게 보면 일반 서민이 훨씬 많았어요. 의병이라고죠? 서민들이죠. 일반 평민들이 더 많았어요. 그 노비도 있었고. 응? 근데 왜 걔네들이 왜 알라 했어요? 자, 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영웅들은 왜다 양반 신분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평민들이 더 많아요, 머리 숫자는. 근데 왜 양반만 있을까요? 자,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자,
이거는 여기서 한번 넘어가고 잠깐만 갖고 갈까?